이것만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왠지 할 줄 알 수 있는 게 나도 하고 싶어. 주공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진실로 보면 알 수가 없어. 이대모가 사실 인성은 밤새도록 못 들어가고 거기 있을 거예요. 못 들어갔을 거예요. 전 못 들어간다고 봐요. 네. 이거는 경험담이에요. 저는 그냥 백두기시당에 갈 수 있죠. 아, 맞아요. 그런 제목이죠. 세계의 반대. 세계의 잠새도 없는데. 네. 저는 사실 보면서 최경환 씨가 연기한 윤수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실제 뮤지컬하고도 많이 닮았어 제가 느꼈었고 사실은 굉장히 쿨한 여자고 대사 남자여인 실제로 그렇던데 뭐 남자를 보기고 아니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가치도 없다 아니 그냥 뭐 믿고 싶으면 가는 거고 뭐 그 정도 가치가 있으면 제가 손해보는 좀 갈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남자를 뭐 이렇게 뭐 비하고 이런 그런 주거적으로 그러진 않은데 그냥 사람을 믿는다는 자체가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진짜 내가 내 사랑을 믿고 가는 거. 근데 또 그 중에 남자라는 동물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하면서 남자를 뭐 못 믿고 이런 적은 없어요. 제 자신을 못 믿고. 이성이 믿을만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짓말하는 남자들이 윤준은 이제 쿨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가까운 쿨한 척은 좀 할 수 있어요. 네. 네, 뭐, 옷 한 개는 모르겠지만 쿨한 척은 하는데, 인성이 같은 남자친구들은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걸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결국 인성 같은 남자들은 싫다, 이렇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니, 아니. 인성이 매력 있죠. 매력 있고. 매력은 뭐예요? 네. 끓이면 끓여 본다. 들어오라고 해도. 일본어 말고 다른 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한 이렇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연출을 할까라는 거에 스스로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영화 찍었을 때 첫 번째 영화를 어떤 분이 별 단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다음번 영화도 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두 번째 영화에서 그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은 이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영화는 별 4개 반인가 주셨어요. 그래서 아, 자기가 별 관계를 준 거를 영화에 집어넣을지는 상상도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 뭐 이 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연출을 하면 내가 왜 연출을 할까? 그러면 나는 내가 담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거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납득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 보니까 가급적 제 얘기, 또 왜 틀렸어요 또?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 배우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관계라는 게 제 얘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뭐 많이 질문했나 봐도 안 되죠. 아, 추적이다, 추적. 혼자. 네? 퍽퍽해. 오. 사실 감독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지금 없지 않다. 네. 어떤 감독들은 어벤져스 찍고, 슈퍼맨들 어벤져스 찍고, 막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찍는 감독들이 있는데, 사실은 감독님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오히려 솔직하고 더 잔잔한 것들이 나오죠. 인간, 사람의 진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봤을 때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을 때 끝나고 나면 저인 것 같고 불이 켜지면 아닌 척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영화를 찍어주시죠. 근데 약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저도 저기, 약간 기사를 했어요. 그래, 저기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희 관객분들 질문 안 받네요. 그런 분들은 많이 봤는데 산타바바라를 산타바바라 보고 가신 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이드웨이라는 영화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산타모니카라는 곳에서 마켓 열릴 때 항상 가고 싶었어요. 산타바바라에 가고 싶었는데 매번 이제 영화를 사러 가면 하루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수년 동안 매번 가면서도 그 2시간이면 가는 거기를 못 갔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차이나, 이게 이제 뭐로 이러면서까지 영화 한 편, 두 편 더 사는 게 뭐 중요하냐 싶어서 산타바바라 해봤었는데 결국은 또 그렇게 또 돼서 제가 괜히 기분이 묘하긴 한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남자 주인공 말고 여자 주인공에 대한 어떤 거를 쓸 때는 그 시나리오 쓸 때 어떤 한 사람, 뭐 예를 들어 윤주면 윤주, 미나면 미나라는 사람을 딱 찍어놔요. 주변의 사람이든 아니면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든.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사람을 파고 들어요, 그냥.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왜냐면 제가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건 저밖에 몰라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그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감독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당사자들은 보면 알죠. 아 이거 내가 나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구나. 누가 뭐 안 가면 되죠. 딴 데 가면 되죠. 딱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대사들이거든요. 사실. 잘 생각해보시면 이 두 여자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굉장히 많은 영화상에 나온 느낌들이 그 두 각각의 대사에서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데 그런 대사를 쓰실 때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하셨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유성이 노래 중간에 비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물쇠를 통해서 유성이 아주 못한 거기도 하고 그 중간에 비밀을 공유하기도 하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저는 큰 의미 없이 약간 무심하게 자연스럽게 나온 상황이 나왔게 나온 거고 또 유수 자체가 그냥 뭐 거기 어디 뭐 알게 뭐 딴 데 가도 돼라는 거가 캐릭터의 노래 성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니나와의 단둘이 공유한 비밀에 대한 그런 느낌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